여기 한번 쳐다볼게. 그렇지. 앞에. 그렇지. 굿. 이제. 감사합니다. 안 돼? 아, 이 친구 물건이에요. 박대선이라고 합니다. 21학번 성수빈입니다. 원예과 유승연이라고 합니다. 국상계열 김수현입니다. 저는 이유하경. 국산학과 한순모라고 합니다. 21학번 조예지입니다. 21140. 아니. 동물보호계열 이현세입니다. 네, 저는 여담대학교의 가장 큰 강점은 잉크 사업제라고 생각하는데요. 뭐 LG 계열사는 물론이고 파만농, 육묘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을 실습을 가면서 내가 거기서 잘하면은 취업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. LG 계열사로 총 166명의 선배들이 취업을 했다고 들었어요. 국립대와 함께 총 5개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등급도 있는데 SSS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캠퍼스 CC를 하고 있는데요, 지금.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. 그 이후에 예를 들어 감당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. 저는 진심으로 만나고 있죠. 실습 장학생이라고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런 실습 장학생이 있는데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. 이 장학금은 학교 등록금이랑 파급 장려금 한 학기마다 2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요. 이제 국가에서 총 800명을 선발하는데 7명 정도. 연합 라운지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. 수업이 없는 시간, 점심시간 같은데 쉴 곳이 필요한데 그때 라운지가 소파도 있고 먹거리도 사 먹고 친구들끼리 얘기도 하고 숙다도 떨면서 자유시간을 나눌 수 있는 곳이라서 상암, 평택, 천안, 서울까지 다 무료 운행으로 학교 측에서 셔틀버스 운행해 주시고 계세요. 오히려 인강처럼 내가 녹화를 해가지고 복습하고 싶은 부분을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고 수업 시간 1, 2분 전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건데 또 그리고 또 안 씻고 이제 축사는
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 축전과는 실습 위주가 정말 강하다는 거. 운동장이 있거든요, 따로. 그 강아지들과 운동장에서 훈련도 하고 같이 놀 수도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고. 캠퍼스가 너무 정원이 예쁘고 또 저희 학교에 또 특화된 가드닝 기술과 나무들이 많거든요. 품종들이 많아요. 저희 학교에 담당견이라고 강아지 한 마리씩 맡길 수 있어요. 교수님들도 정말 열정적이시고 가서 배우는 것들이 많아요. 나중에 진로나 내가 이 길을 선택해도 진짜 만족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지금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적극적이게 되고 더 그리고 뭔가 의욕도 생기고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, 제일. 국내 최고의 4세대 농업기술 선도대학 LG가 설립하고 LG가 지원하는 연합대학교 50표 지금이야.